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절대 믿음, 절대 응답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성학교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기도 훈련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만을 개인 코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정이 없다면 카페의 그 칼럼이나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고 혼자 훈련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영상학교에 와서 직접 참관하시거나 코치들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만 개인 코칭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제가 요구하는 기도의 수준을 따라올 확률이 크죠.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들의 지배를 받아서 정신질환이나 고질병 혹은 각종 삶의 불행에 빠진 사람들이므로 귀신들의 공격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출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 훈련을 병행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만 개인 코칭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안은 양날의 칼이죠. 기도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뭐 저에게 돈을 집어던지는 것은 당연하고 분노가 치솟으면 도끼를 들고 쫓아올 상황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이죠. 또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위에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100% 응답이 올 것이고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위에서 말씀하신 기도 응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이들은 거의 없죠. 입만 열면 침을 튀기면서 말하는 목회자들도 자신들의 사역과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 뿐이죠. 이게 우리가 우리네 교인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목회자들은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배의식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십일조를 포함한 각종 헌금을 넘치도록 드리며 각종 교회 봉사를 열정적으로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목회자의 말에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믿음의 행위들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그런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기도 응답을 뭐 간증하기도 뭐 하죠. 그러나 뭐 그런 이런 가문의 콩나듯 나는 그런 체험만으로는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우리네 교인들은
왜 성경에서 약속한 기도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믿음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도응답이 내려오는 믿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 말을 인정하는 크리스천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니, 뭐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게 믿음의 증거가 아니냐, 뭐 혹은 은혜 받은 것도 있고 뭐 기도응답 뭐 받은 것도 있다 라면서 뭐 종주목을 쥐고 덤벼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며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났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각종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누구에게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는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신앙행위로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과 십일조, 하루 세 번의 기도는 물론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행위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책망을 듣고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한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증거라는 말은 이제 그만두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이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 그분이 당신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쉬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분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악한 영들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절대로 못하게 하고 있죠. 그들의 계량한 성공을 거두어서 자금의 우리네 교회에서는 아무도 이런 기도를 하는 크리스천들이 없습니다. 자의적이고 아전인수적인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드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그게 바로 100% 기도응답이 내려오고 문제가 해결되며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은 말할 것도 없이 모세와 다윗, 여호수아와 갈렙, 기생 라합과 요압 여인, 롯, 스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 등도 죄다 이러한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보이려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아직도 쉬지 않는 기도를 하고 싶지 않는다면 100%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